애똥이의 그림책 읽기 두 여우 이야기 글 막스 볼리거 그림 클라우스 엔지 카트 두 여우 이야기 숲 가까이에 있는 동굴에 여우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여우는 용감했고 다른 여우는 겁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여우는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감한 여우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동굴에서 살 만큼 살았어. 용감한 여우는 겁 많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숲도 날마다 똑같은 생활도 이젠 싫어졌어. 세상 구경을 나갈 테야. 함께 가자. 싫어. 난 여기 남을 거야. 겁 많은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용감한 여우는 비웃으며 겁 많은 여우를 토끼 같은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같은 여우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입니다. 결국 용감한 여우 혼자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여우는 숲속을 돌아다녔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린 토끼를 쫓아다녔습니다. 셋째 날에는 농가에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놀라 꼬꼬대거리는 닭 두 마리를 삼켰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늙은 오소리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냥꾼의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사냥개가 짖으며 쫓아와 동굴까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겁 많은 여우는 동굴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동굴의 문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동굴 앞에 피어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무늬가 알록달록한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바스락거리는 가을 나뭇잎 소리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마침내 동굴 문이 다 만들어졌고 여우는 넓어진 집안을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용감한 여우가 비틀거리며 새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굴 한 구석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용감한 여우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털가죽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고 코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 만든 문이 용감한 여우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겁 많은 여우는 용감한 여우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용감한 여우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겁 많은 여우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토끼와 닭들 그리고 오소리에 대해 사냥꾼이 소화되는 총소리와 지저대며 쫓아오는 사냥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겁 많은 여우는 용감한 여우에게 새 문을 만들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 동굴 앞에 피어난 꽃에 대해 무늬가 알록달록한 나비와 조그만 새들과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용감한 여우는 놀랐습니다. 겁 많은 여우를 겁쟁이 토끼라고 부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용감한 여우가 집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용감한 여우는 가끔씩 세상으로 나갔고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겁많은 여우는 혼자 집에 남아 토끼와 닭들을, 오소리를, 사냥꾼이 쏘아대는 총소리를, 찢어대는 사냥개들을 꿈꾸었습니다. 먼 곳에 나가 있는 용감한 여우는 동굴 앞에 피어나는 꽃과 무늬가 알록달록한 나비와 작은 새들과 바스락거리는 가을 나뭇잎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여우는 그 무엇보다도 아늑한 동굴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많은 여우를 그리워했습니다. 끝.